제곱하면 예쁘거나 그러니까 뭐 유리 실수화하면 예쁘거나 이렇게 했잖아. 근데 얘는 실수화한다고 절대 안 예뻐지겠지. 여기 아 이렇게 판다고 해서 여기 위에 분자가 예뻐지진 않으니까. 맞아? 그럼 실수화해서 예뻐지지 않을 때는 일단 제곱을 해보자. 그럼 제곱을 하는 순간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i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z의 제곱이 마이너스 i에어까지 왔어. 그죠? 뭐라고? 마이너스 2i잖아. 아 미안. 미쳤네. 자 그 다음 w를 했는데 w도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일단 제곱을 한번 해보겠지. 근데 제곱하면 예뻐 안 예뻐? 안 예뻐. 안 예뻐. 4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a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 약분에도 2분의 어쩌고 저쩌고 돼. 제곱하면 안 예쁠 때는 더 이상 하지 말고 성모 여기 봐. 제곱하면 안 예쁠 때는 되도록이면 아 제곱하면 안 예쁘네 하면 우리 하는 거 우변에 뭐만 남겨라? 허수만 남기라는 경우가 다야. 거의 다 제곱해서 안 예쁘면 전부 다 얘야. 수빈아 등식의 양변에 2를 곱해서 1을 넘겨서 우변에 허수만 남깁시다. 제곱해서 안 예쁠 때는 이 짓을 해라고요.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4, 오메가, 4W의 제곱 마이너스 4W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넘기면 플러스 4는요 4 나누면 W의 제곱 마이너스 W 플러스 1은 여기 나온다고요. 뭐 곱하고 싶어? 오메가 플러스 1. 그렇지. 그럼 결국 3승 플러스 1은 0이라서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랑 차이 없다는 얘기야. 이해돼? 제곱해서 안 예쁠 때는 물론 너희가 제곱해서 안 예뻐 그래서 한 번 더 곱해봐 그 다음 한 번 더 곱해봐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근데 제곱해서 안 예쁠 때는 대부분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나한테 일단 얘를 n승하고 얘를 n승해서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된대. 그러면 지금 z의 제곱이 i인 상황이고 w의 3승이 마이너스 1인 상황이야. 맞죠? 그럼 봐봐. 일단 얘를 몇 승하면 1,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짝수 승하면 양수 플러스 1이 나오고 음수 승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 근데 똑같이 1일 때는 똑같은 승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얘를 좀 예쁘게 해보면 z의 4승이 마이너스 1인 이런 상황이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됐잖아. 그럼 4의 대수마다 3의 대수마다라고 좀 생각하고 싶은데 그럼 4랑 3의 공배수인 12를 생각해보면 얘를 12승 만들려면 얘 몇 승해야 돼? 3승해야 돼, 그치? 그럼 Z의 12승은 마이너스 1의 3승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도 12승 같이 승이 같아야 되잖아. 그럼 얘의 12승을 만들고 싶으면 W의 12승은 4승의 승이 1에서 같아져 안 같아져? 안 같아지거든요, 지금. 왜냐면 마이너스 1은 짝수 승이랑 홀수 승이랑 같이 다르니까. 그럼 요 놈을 제곱해서 1로 만들어 놓겠죠. 왜? 1은 어차피 뭘 하나? 1이니까. 그럼 얘는 얘의 양변을 제곱해서 W의 6승 1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얘는 8승, 8승, 16승, 24승마다 1이 되는 거고요. 얘는 6승, 12승, 18승마다 1이 되는 거야. 결국 8의 배수랑 6의 배수마다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6과 8의 공배수는 얼마? 24겠죠? 그럼 얘의 24승은 여기에 3승한 거에 3승에서 1이고요. 얘의 24승은 어차피 1이 됐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를 같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 위에 우리가 12승을 만들었더니 안 같아.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하나는 1이 된단 말이야. 그럼 같은 승이 됐을 때 같이 된다는 얘기는 1승으로 만들어놨을 때 8의 배수마다 1이 되고 6의 배수마다 1이 되니까 두 개의 공배수를 찾으라는 얘기지. 그 중에 제일 작은 값 최소 공배수를 구하세요. 이해돼요?